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깨운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개발 주체에 따르는 부동산 개발 방식 중에서 이 민간 개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민간 개발 방식을 보면은 우선은 토지 우리가 소유자에 의한 자체 개발이 있죠. 그래서 자체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의 규모가 작고 우리가 할 때 위험이 낮은 그러한 개발 사업을 할 때 우리는 자체 개발 사업을 하는데 자체 개발 방식이죠. 자, 이 자체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또 이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토지 소유자가 조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부담이 높다. 자금 조달의 부담이 높다는 단점이 있고 또 이 사업 시행 주체도 토지 소유자입니다. 사업 시행 주체도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사업 수행의 속도 빠르다.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한 이익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는 장점이 있죠. 이 모든 게 다 누구다? 토지 소유자라는 거죠. 토지 소유자. 그래서 이 자체 개발 방식이 이제 나타났는데, 자, 근데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크고 미리 불확실성이 큰 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자체 개발 방식을 못하죠. 이때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지주 공동사업이죠. 그래서 지주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따른 위험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에 분산된다는 그러한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주공동사업을 보면은, 자, 지주공동사업을 보면은 이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공사비를 우리가 대물로 변제한다. 즉, 우리가 완공된 건축 면적의 일부를 공사비로 변제하는 그러한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하죠. 등가 교환 방식. 자, 그럼 등가 교환 방식이 또 시험 지문에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되는 지문이죠. 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금이 없다는 얘기죠.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 누가 투입을 하는 거죠? 개발업자가 투입을 하겠죠. 자, 재원 조달자를 포함한 개발업자가 개발사업에 필요한 우리는 건축자금을 투입을 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완공된 자, 이 완공된 이 건물에 있어서의 건축 면적. 자, 완공된 이 건물에 있어서의 건축 면적을 우리가 토지 소유자의, 자,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격. 자,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격과 이 개발업자의, 이 개발업자의 건축 자금 비율의 기초에서 나누는 공동 개발 사업인데 문제는 그 기여도, 이 기여도, 이 기여도에 따라 건축 면적, 기여도에 따라 건축 면적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우리가 나누어 갖는 방식이죠. 따라서 우리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수수료, 기여도에 따라 토지 건물의 지분을 나누어 갖기 때문에 수수료,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않는다.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 소유 주체, 토지 소유 주체도 우리가 토지 소유자고, 이 사업 시행 주체도 토지 소유자다. 자, 주의를 거는 이 사업 시행 주체는
토지 소유자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공회사인 건설회사에 우리는 공사를 발주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는 분양금이죠.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체인 시공회사의 공사를 발주하고, 자, 이 건설업체는 개발 자금을 우리가 가지고 건설을 하죠. 그래서 분양을 했을 때 분양대금의 일부를 공사비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금을 가지고 이 분양대금의 일부를 우리는 공사비로 우리가 지급하는 방식이죠. 공사비로 지급하는 방식. 자, 그리고 조합 아파트 개발 사업에 있어서 우리는 많이 행하는 투자자를 모집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자, 이 투자자 모집형을 부동산 신디케이트라고 하죠. 금융에서 배우셨던 부동산 신디케이트라고 합니다.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데 이 자금 조달의 주체가 바로 투자자라는 것. 자, 자금 조달 주체가 바로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자금 조달 주체는 투자자고 이 토지 소유 주체라든지 이 사업 시행 주체는 개발 사업 시행자를 의미하죠. 시행자. 자, 투자자 모집형. 이 조합 우리가 아파트 개발에 있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 사업자가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는 관련해서 투자자에게 투자한 지분에 따라 일정한 수익을 배당해 주거나 아니면 지분을 보장하는 방식의 개발을 말하죠. 자, 사업 위탁형이라고 하죠. 사업 위탁형. 자, 사업 위탁형을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개발사업을 어떻게 해요? 위탁 대행을 하죠. 또 개발업자는 개발사업 위탁 대행 시행에 따르는 우리는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의 개발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사업 위탁형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토지 소유자가 우리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끝까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 자, 개발 사업은 끝까지 이 토지 소유자의 이 명의로 진행된다는 거. 예, 끝까지 우리는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되고 또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자,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우리가 개발 업자의 주선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가 조달합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의 기획 설계에서부터 착공 그리고 완공 후에 분양 임대에 이르는 전반적인 개발 사업을 모두 개발업자가 담당하는 그러한 개발사업이죠. 자, 사업 시행의 주체는 우리가 개발업자라는 거죠. 주의해 두셔야겠죠. 자, 그리고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은, 자,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지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업자는 개발사업 위탁 대행에 따르는 수수료만을 취하고, 그래서 이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100% 귀속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100% 귀속이 된다는 것. 자, 사업 위탁형의 수탁 방식에 대한 내용 잘 기억해 두시고, 또 26회, 27회 2년 연속도 출제되었던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죠. 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를 우리는 위탁
위탁자라고 해요. 토지 소유자인 위탁자가 개발 사업을 하려고,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자금도 없기 때문에 신탁회사에 위탁을 하겠죠. 신탁을 하게 되죠. 자, 신탁회사인 수탁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약정을 맺습니다. 뭐 20년, 뭐 30년 이렇게 약정을 맺어서 우리는 토지를 신탁을 하죠. 그러면 이때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우리가 주겠는데, 주어야 될 것은 여기서 형식상 소유권을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죠. 왜냐? 토지 소유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신탁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된다. 소유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 주체는 누구냐면은 바로 신탁회사다. 그러면 토지 소유 주체가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이 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된다는 점. 그래서 개발사업은 또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된다. 자, 그리고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신탁회사가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자금 조달은 신탁회사가 조달하죠. 그리고 사업 시행의 주체도 우리가 신탁회사고, 신탁회사는 신탁에 따르는 뭐를 수수료 약정에 있어서 수수료만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되냐?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신탁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이 귀속이 되죠. 수익증권 소유자의, 예를 들면 신탁자에게 이익이 귀속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신탁기간이 끝나면은 토지와 건물은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이 된다는 점이죠. 자, 컨소시엄 구성방식 있죠.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 자금 조달, 기술 보완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여러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하는 방식인데, 자, 여러 법인 중에 하나가 대표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별도로 연합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기본적인 개념을 보시고, 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빌리겠죠. 토지를 우리는 임차를 해서 개발업자가 개발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이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 개발사업을 하게 되겠죠. 이것은 신차지 방식입니다. 이 구차지 방식에 대해서, 이거는 공동 개발사업이죠. 그래서 차지, 계약, 체결 시점, 땅을 빌리는 이 체결 시점에서는 공동 개발 사업이니까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는 거죠.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고 차지 계약 기간 동안에는 공동 사업의 결과 발생한 수익을 뭘로? 토지 소유자에게 높은 지대로 지급을 하죠. 토지 소유자에게 높은 지대로 지급을 하고, 차지 계약 끝나는 종결 시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토지는 임차를 했기 때문에 토지는 무상으로 뭐 한다? 반환하죠. 그리고 건물은 공동 개발 사업을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은 시가로 양도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